안녕하세요. 재생불가입니다. 오늘은 화대종교 예행 연습하고 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간 코스는 거림에서 대원사까지 가는 코스였습니다. 거림에 도착해서 버스를 내려보니까 등산객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버스만 있었고 나머지 버스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덕분에 거림에서 출발하는 등산 구간은 굉장히 조용하게 출발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 불빛밖에 없기 때문에 등산로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물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그 물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옆에는 분명히 계곡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곡을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소리만 듣고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등산을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부터는 이제 눈에 조금씩 주위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걷고 있는 길 옆으로 커다란 계곡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계곡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물소리가 들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랑 같이 등산하시던 몇 분들은 계곡이 보이자마자 바로 계곡 쪽으로 내려가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건 1시간 정도 산행을 시작하고 나니까 옷이 완전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계속 물소리가 났는데 이제서야 해가 좀 뜨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보이네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계곡이 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일출은 없지만은 그래도 운해가 조금 끼어 있네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고도상 세석대피소 가기 전이 굉장히 가파른 걸로 나와 있던데 올라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진짜 가파르네요. 계속 나무 계단길로 나와 있습니다. 거림 초입에선 그래도 좀 길이 편했는데 이쪽부터는 좀 굉장히 급경사여가지고 숨이 많이 차네요. 그래도 해가 떠가지고 보이는 게 있으니까 좀 걷기는 편합니다. 거림에서 3.9km 왔고 세석까지 2.1km 남은 곳입니다. 아까 2km였던 구간이 2km 넘는 구간이었네요. 오늘은 이 컨디션 조절이 좀안 됐는지 아침이 걷는 시간이 굉장히 졸리네요. 다른 때는 아침에 이렇게 걸어도 졸리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 봅니다. 이제 해가 떠서 길이 잘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날파리들도 같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얘네도 또 활동 시간이 됐나 봅니다. 이제는 계곡에서 좀 멀어졌는지 물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요. 이제 산새들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해가 잘안 떠서 그런지 몰라도 새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네요. 거림에서 세석대피소로 올라가는 구간은 해가 뜨면서부터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길이 그렇게 험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급경사를 벗어나면은 이제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계곡과 여기저기 보이는 작은 개울들이 물줄기가 정말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몸은 더웠지만 귀로는 청명한 물소리를 들은 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쪽 구간은 다리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네요. 나무 다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날씨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날씨가 계속 비가 오다가 이제 주말에만 이제 그쳐가지고 산행하기에는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제 해 떴을 때 능선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걱정되는데 쪽에 숲 바깥쪽으로 보이는 그 하늘을 보면은 온무각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근데 온무각기가 좀 곰탕이 되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위에 올라갔을 때는 운해로 바뀌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날씨가 해가 뜨지 않아서 좋긴 한데 굉장히 덥네요. 지금 1시간 정도 산행했는데 벌써 이 옷이 다 젖었습니다. 지리산 이 물소리 들으면서 올라오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쭉 올라오는 초반지에서 계곡에 발도 못 담그고 그냥 무조건 기진하기만 했습니다. 일단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새석대피소까지 2km 정도 남았을 것 같네요. 새석대피소까지 1km 정도 남은 구간인데요. 저는 이 고도상으로 볼 때 여기가 굉장히 가파른 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네요. 게다가 그리고 지금 옆에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걷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물이 수량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리산에 이제 물이 더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걷는 시간 2시간 약간 넘으면은 새석대피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는 계절이 약간 늦게 흐르는 듯한 느낟입니다. 지금 나무 잎사귀 보시면은 엄청난 초록색이잖아요. 밑에는 이제 초록색을 넘어가지고 진초록색인데 여기는 아직도 봄에 온 그 색깔 같습니다. 색깔이 정말 이쁩니다. 새석대피소 500m 남았네요. 근데 이 구간에 물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길 위가 보면은 돌들이 다 물이 묻어가지고 비 온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비 온 건지 아니면은 우물가 껴가지고 이렇게 습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이 나무 잎들이 굉장히 초록 색깔이 돋보이는 색이 됐습니다. 새석대피소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이 길로 오시면서 꼭 향을 한번 제대로 맡아보세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삼나무 향인지 아니면 소나무 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향기입니다. 아침에 등산하면서 이런 향기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등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새석대피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제 장토목 대피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새석대피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새석대피소에서 주무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침부터 산행으로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조금 힘든 거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산타는 여자 윤님이 여기 어제 라이브를 하시던데 지금 바로 장비 챙겨가지고 떠나시는 모습이 보이시네요. 이것도 참 인터넷 스타일 여기서 뵈니까 굉장히 산타는 여자 윤님을 보니까 굉장히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 주무시고 이제 저쪽 장토목으로 하산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쪼렙은 안체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산 조심해서 잘 타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토목 대피소 가서 아침을 먹을 것 같습니다. 새석 대피소에서는 별로 그렇게 땡기는 게 없네요. 아침부터 저기 출발할 때 막 입에다가 뭐 이것저것 우겨넣었더니 여기까지도 아직 그렇게 허기진 느낌이 없습니다.
그 새벽 6시, 이제 7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아침 출근할 때 보통 아침을 먹긴 하는데, 오늘 산행 중이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식욕이 막 왕성하진 않네요. 제가 좀 이렇게 산행할 때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좀 땡기질 않네요. 자, 장터목 가기 전에 한번 새석 대피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새석 대피소 좋네요. 뒷 배경으로는 약한 우무가 껴 있고요. 햇살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뻐 보입니다. 저에서 주무신 분도 정말 좋았겠어요. 저는 이제 장터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에 성중종주 할 때는 이 구간이 이제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길이 험했다고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텐데, 어느 구간에서 힘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이 나쁜 기억력 때문에 계속 종주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기억력만 남죠. 종주하고 나서 왠지 그 머릿속에는 희미하지만 기분 좋았던 기억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산행도 나중에 뭔가 좀 좋았던 기분으로 남겠죠? 예상대로 이제 이게 곰탕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네요. 지금 보이시나요? 우무인지 잔뜩 껴가지고 시야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저번 성중종주 할 때 장터목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한 바위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저는 계속 땡볕만 걸었다 생각했는데 꽤 숲길이 있네요. 이 구간을 어떻게 걸었는지 과거의 내가 진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제가 풍경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완전 곰탕이네요. 와, 그냥 하얀 도화지 같습니다. 지금 이 능선길을 걷고 있는데 해가 바짝 안 나니까 좋은 점은 덥지가 않아 가지고 그나마 좀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풍경 자체가 탁 트인 곳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문에 갇혀가지고 하얀 도화지 같습니다. 이게 산이라는 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해 바짝 안 나서 덜 더운 상태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숲속길을 걷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냥 걸어야 되겠습니다. 바람도 이렇게 조금 살살 불어주고 해가지고 땀은 많이 나는데 몸이 금방금방 쉬는 것 같아요.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멋있는 풍경만 더해지면 100점짜리 산행이겠지만 모든 게 다 뜻대로 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걸으면서 예전에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었었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에 올 때를 대비해서 저 기억에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기억이 잘 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점점 더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길에 대한 감각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도 기억력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길 찾는 감각력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산에 다니면서 좀 장거리 산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 감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번에도 뭐 설악산에서 알바하기도 했지만 지리산은 다행히 이 구간이 외길 구간이라서 뭐 설악산처럼 이렇게 갈림길에서 알바할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촛대봉입니다. 촛대봉에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운해 때문에 인생샷을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착했을 때 이미 운해로 가득 뒤덮인 풍경만 봤습니다. 완전 곰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산길을 걷고 있는 동안 운해에 갇혀 있어서 제가 대체 어디쯤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운해를 조금씩 걷어내자 그때서야 제가 그 아름다운 연화산경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해가 조금씩 걷히면서 보여주는 연화산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운해가 걷히면서 보여주는 연화산경은 그 아름다운 자태를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번 공룡능선을 탈 때도 그랬지만 운해가 풍경을 가리기도 하지만 또한 풍경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멋진 도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멋진 운해가 가득 뒤덮인 풍경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장터목 대피소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장터목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 아침을 먹을 생각인데 자리를 어떻게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순간 비치는 햇빛이 여기도 풍경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옛날 성중종주 할 때는 식수대에서 잠깐 물 보충하고 쉬고 올라가는데 이 계단길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체력이 다 고갈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죠. 오늘은 그래도 이 다리가 좀 체력이 많이 남은 상태라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상태로 저쪽 대원사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해 때문인지 대피소마저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네요. 장터목 대피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천안봉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네요. 이 대피소가 운영을 시작하니까 여기서 숙박을 하고 천안봉까지 갔다 오신 분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숙박하고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쪽 세석 대피소도 그렇고 아침부터 라면 끓여 드신 분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뭐 라면을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먹는 사람이라서 냄새에 그렇게 유혹을 안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아침에 라면 냄새 맡으니까 이게 또 사람을 동하게 하네요. 가는 길이 이제 쉽지가 않죠. 천안봉까지 가는 길. 그때는 거의 다리가 마비된 상태로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거의
이 악물고 악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중종주가 아니라 화대종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 한 번 가는 길은 해가 바짝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시가 넘은 시간부터는 고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해가 바짝 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를 피해서 빨리 천안봉을 넘어가려는 계획이었는데 7월달인데도 생각보다 이 햇살이 굉장히 강하네요. 저는 이제 아직 장마철이라 해가지고 구름이 좀 많이 끼일 줄 알았는데 8시 넘으니까 바로 햇살이 직사광선으로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제섭봉입니다. 아, 풍경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역시, 운해가 좀 깔려가지고, 아, 운치가 있네요. 천안으로 가는 통천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면 거의 다 왔다고 봐야죠. 낮엔 여기가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줄 서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곳으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거의 없네요. 아침 시간대로 역시 좋네요. 이렇게 보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이제 저 높이를 보면 한숨이 나오죠. 전에도 분명 이 길을 올라갔을 텐데 두 번 와도 똑같이 힘드네요.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천안봉이 보입니다. 지금 운해가 꼈다 거쳤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이 운 좋으면 저 멋있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5분인데 이제 대원사 방향으로 하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어디서 좀 쉬다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 왔는데 9시면은 지금 저희가 버스 시간이 4시 20분이거든요. 그때까지 도착하면은 4시간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어디서 풍경 좋은 데서 좀 경치 구경하면서 한참 멍 때리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늦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경치 좋은 데서 운해가 좀 거치기를 기다려가지고 사진 좀 찍고 올 걸 그랬습니다. 너무 일찍 온 게 후회되네요. 중봉 가는 길은
화대 종주하신 분들은 사실 천안봉까지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천안봉부터 중봉 가는 게 실제 화대 종주의 시작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쪽 중봉 가는 길이 험하고 이렇게 지금 급 하강길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진짜 사람 그 다리 털렸을 때 진을 빼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내산악회 버스 안에서는 체력이 안 되시는 분은 중산리에서 바로 천안봉으로 올라가서 하산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 기준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힘든 중산리에서 하산길을 대운사로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거림에서 올라간 길이 중산리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졌거든요. 아마도 제가 중산리에서 한번 트라우마를 겪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림 구간은 정말 아름답고 걸을만한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다가 힘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지나쳐온 중봉이 멋있게 보이네요. 중봉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중봉에서 치바테피소로 이동하는 동안 숲에서 달달한 냄새가 풍겨서 숲 어딘가에 꽃들이 만발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걷다가 보니까 앞에 가시는 여성분이 벌레 리펠러를 열심히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달달한 냄새가 꽃잎들에서 나는 달달한 냄새가 아니고 그분이 뿌리신 스프레이 냄새였다는 걸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내려갈 때 그분 냄새가 사라지면은 속도를 올리고 냄새가 좀 강해지면은 속도를 늦추면서 치바테피소까지 여유있게 산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페이스 조절을 해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드디어 안 나올 것 같던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대피소죠. 여기 오는 길이 굉장히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코스였네요. 오르내리막이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집니다. 천안봉까지는 4km밖에 안 되는데, 와. 아, 치마대피소에서 제가 제 뒤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다른 분들이 먼저 와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공간 점프를 한 건지 제가 어디에 순간 늪에 빠졌다 온 건지 하여튼 그분들이 쉬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육평마을로 출발하셨는데 계산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코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 오면서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유평마을까지 가기 위해서 대원사부터 걸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지금 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 정비만 조금 하시고 바로바로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서 대피소에서 한 시간 정도 쉴까 하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유평마을로 가서 거기 개울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발이라도 좀 담그면서 거기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하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길을 얼마 걷진 않았는데 치마테피소에서 그 천안봉 사이 구간이 길이 제일 험한 구간이었네요. 지금 하산하는 대원사 길은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속도를 내야 된다면 이 구간에서 속도를 좀 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대원사에서 아니 대원사가 아니라 치마테피소에서 천안봉 사이 구간은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한번 타보니까 거의 지금 그 화대종주 하신 분들이 실제 화대종주의 진정한 시작이 천안봉 다음부터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중봉 올라가는 것도 뭐 치고 올라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중봉에서 하산길도 오르내리막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꽤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화대종주를 하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이 중봉까지 가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봉까지만 무사히 잘 통과하면은 대원사까지 가는 구간은 굉장히 편한 길로 이어져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길이 꽤 길고 험했습니다. 중간에 너덜지대도 나타나서 좀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길이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코스더라고요. 지리산은 어느 한 구간도 마음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덕분에 느꼈습니다. 길고 험했던 하산길은 유평마을에 가까워지면서 옆에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개울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더 길이 편해지고 하산길을 걸을만해졌습니다. 하산길을 걸으면서 가장 지루하고 힘들었던 구간은 사실 다른 구간이 아닌 대원사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아스팔트 길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왜 종주길에 아스팔트 길까지 걸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이번 길을 걸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화대종주를 정말 시간 내에 끝내신 분들에게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힘든 구간을 15시간 만에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 체력에도 감탄하지만 정신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을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인간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등린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긴 구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등산길은 사실 화대종주라는 이름 아래 제가 걷고 싶었던 대원사 구간을 걸었지만 진짜 좋았던 거는 세석택 두서에서 장터목택 두서까지를 다시 한번 걸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풍경은 사람을 지리산으로 계속 이끌어내는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석택 두서에서 장터목까지 가는 그 코스는 지리산을 계속 찾게 만드는 어떤 힘이기도 하지만 오늘 보여줬던 그 풍경은 다시 찾아와도 다시 볼 수 없는 오늘만의 풍경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리산을 계속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